인정사정 없어요. 네. 자, 청년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자, 박수를 타야겠다고 갈라놔야겠다. 아, 부를 수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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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를 수 있어. 야, 누나, 부를 수 있어, 부를 수 있어, 부를 수 있어. 어, 여기 있죠, 잠시만. 사이즈가 안 맞아. 당신은 나의 하나이고 나요. 아직도 나의 마음인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흘러오니 이별의 진실이 괜히 불렀네, 지랄하고. 반 이상이 가버렸네. 아, 뭐, 아, 형이 그거 좀 어려운데. 아, 만 원 더 줘야 부르는데, 그거는. 먹물 같은 사람은 왜냐면요. 노래 3만 원, 댄스 2만 원 해가지고, 그걸 하면은 기본 5만 원 받아야 돼. 아이고, 형님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이번에요, 저희가. 우리 팬카페 있잖아요. 향단 팬카페. 좀 지나서 우리 정모 모임을 딱 할 때, 예, 창단식 할 때, 그 먹물 같은 사랑을 우리 향단이 부부와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분을 선별해가지고, 1등은 무조건 50만원! 오, 진짜, 자,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우리 형님께서 1등 50만원을 쏴주기로 약속했습니다. 그러니까,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. 예? 자, 우리 창단식 때 다 먹물 같은 사랑 경연대를 합니다. 누나 살 좀 빼고 준비 좀 하고 있어. 잘할 수 있어. 먹물 같은 사랑을 저도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각설이 포함. 어? 아, 나는 해도 돼. 해봐야 나도 꼽지요. 이게 노래가 좀 노래는 괜찮은데 춤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춤을 이번에 이제 선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 부르고 우리 향단이 선배 앞에서 춤추고. 괜찮, 형님 괜찮죠? 그렇지. 아니 이걸 영상으로 남겨놔요 우리 누나. 이번에 우리 창단식 할 때 이 노래 춤추면서 제대로 부르면 50만 원 드려.
각설이 말은 다 못 믿지만은 우리 형님이들이요. 1등 하시면 무조건 50만원 드립니다. 어. 자, 여기 일단 나와가지고 내가 노래 부르고 내가 따라서 할게. 안 돼. 어떤 춤인지 보여줘. 내가 같이 따라서 한대. 어, 알았지, 알았지. 자.
자, 노래 한 곡 준비하세요!
아이고. 네. 자, 우리 청주에, 우리 또, 지인이십니다. 지인이시고, 또 우리 형님, 형수님이신데, 네. 자, 자, 우리, 김민정님, 우리 가수, 네, 한번 초대해가지고요. 한번 모셔보려고. 아, 네. 이쪽으로, 초대하겠습니다. 마이크 좀 주시고, 자,